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PC 소비 지출, 카니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피트 반도체 상반기 축제 피날레입니다. 자, 이제 상반기 주식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미국의 지금 이거 뭔지 볼까요?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개인의 소비 지출. 어떤 소비를 지출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써도 안 됩니다. 대충 예상치 부합이 나오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던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만 좋게 나오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개인 소비 지출이 줄었는데 카니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소비를 줄였는데 크루즈를 탄다고요? 근데 좋아요. 왜냐면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카니발 실적은 돌아섰으면은 금리 인하가 카니발 실적에 더 밀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크루즈를 더 타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충 개인 소비 지출은 적당히 나오면 됩니다. 지금 예상치 부합이 두 번 나오고 예상치 하회가 한 번 나왔죠. 그 전에도 예상치 부합이 나왔네. 예상치 부합, 여기도 그랬네. 예상치 부합이 네 번 연속 나왔다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네요.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상회는 여기 있네요. 지금 한참 전해가야 되죠. 예상치 상회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상치 대충 부합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이 소비를 뭐 흥청망청 쓰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하나가 튀더라도 다른 지표가 튀지 않고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 엇갈려야 돼요. 헷갈리게 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금리 인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충 적당히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 의장 메리 데일리 발언 있고요. 그다음에 2월 25일 날 화요일 날 여기 그 그림이 안 나오는데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페덱스랑 카니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 실적 발표는 나와 있죠. 페덱스랑 카니발. 이게 경기가 잘 되어야지 크루즈를 타던가 하고 택배를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경기가 활성화돼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명절에 선물을 어떻게 보냅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적들이 경기가 좋으면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26일에 수요일 날은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 중요한 것들 많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페이첵스도 있고 제네럴 밀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하겐다즈를 좋아해서요. 많이 못 써먹어. 비싸서.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레비 스트라우스 앤 코 실적 발표 있습니다.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리고 6월 27일 날은 매주 있는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 도매 재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은 금요일에 가야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이키가 있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맥코앤 컴퍼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볼 만하죠. 요즘 호카에 완전 뒤쳐져가지고 데커아웃도 날라오고 있는데 나이키는 젊은이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러닝할 때 나이키화를 아무도 안 신어요. 나이키의 혁신이 사라지고 디자인이 다 그만저만 해가지고 옛날에 마이클 조던 거나 비싸게 팔리고 있지 요즘에 나이키를 안 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가를 반등할 부분이 여기 나오고요. 자, 금요일 날은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5월 PC 가격 지수 이게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직전월 수치 대비해서 0.3% 상승해서 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7% 상승 대비 둔화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지금 봤으면 좋겠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요일 날 장 전에 나옵니다. 카니발 실적 발표 그 전 바로 전 거를 보겠습니다. 2월 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해서 54억 1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예. 전에 나왔던 거죠. 이 5.41 빌리언 달러로 22% 증가했습니다. 2023년 1분기에 대비해서 순이익은 214 밀리언 달러입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 전 분기에, 그러니까 전년 동기 2023년도 1분기에는 손실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가장 코로나 때 누가 크루즈를 탑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루즈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 손실이 693밀리언 달러였는데 흑자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당으로 나누니까 0.17이고 당연히 0.5 손실이었는데 플러스 0.17로 돌아섰죠. 일회성 비용 제외해도 거의 동일한 0.14 수준 나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패신저 티켓이죠. 거의 70% 가까운 게 패신저 티켓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이 코로나 때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 연간 조정 에비타를 약 56억 3천만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예상한 에비타가 56억 3천만 달러. 5.63 빌리언 달러. 빌리언 밀리언 이 단위로 하니까 한글로 저기 우리나라 걸로 환산하니까 헷갈리죠. 어쨌든 간에 예상치가 경영진의 예상치는 저렇게 나와 있다. 자, 카니발 실적 발표는 이제 어떤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조금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전분기 보면은 아 이거 먼저 보죠. 일단 카니발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표현되는 거는 쇼크예요, 쇼크.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게 잘 나와서 놀랄 수도 있고 못 나와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서는 서프라이즈, 쇼크를 서프라이즈로 빨간색이잖아요. 초록색이 어닝 서프라이즈죠. 빨간색은 나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어쨌든 0.28 낮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래도 3분기 연속 매출 예상 상회였는데 순이익은 예상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전분기에 발표된 게 서프라이즈로 지금 근데 마이너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20.74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높게 잡혀있다. 근데 지금 높게 잡혀있는 게 딱 거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쭉 갈 수 있느냐 마느냐 여기. 여기가 지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23년 2분기 실적. 이것도 틀리죠. 2분기께 발표가 됐고 이제 3분기께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당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뭐 지금 ARM, 엔비디아, AMD 급등하고 있다가 마이크론까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그때 58%나 증가했고요. 5.82 빌리언 달러에다가 그리고 바로 이게 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게 전년 2023년도 2분기에는 주당 2.32 빌리언 달러가 주당이 아니죠. 2.32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793 밀리언 달러로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당 무려 2.12 달러 마이너스였던 게 0.72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도 0.42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3강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낸드 플래시 점유율 자체가 삼성이 워낙 저기잖아요. 독보적이기 때문에 1강 2중 SK하이닉스 아시려나? 어차피 SK하이닉스 HBM 쪽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1강 1중 1약 아니면 1강 2중이에요. 어쨌든 3명이에요. 끝났죠. 메모리 반도체 끝났잖아요, 지금. 거기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손대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컴퓨터 네트워킹 비즈니스, 여기가 37.7로 제일 많고요. 모바일 비즈니스가 27.6, 엔비디드 비즈니스가 19.2,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15.6. 요렇게 네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국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59%, 69%, 28%, 79%. 그래서 저번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도 뭐 대표 제품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딱 이거잖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D램 이거 이제 얘네도 어디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D램은 조그맣게 미세하게 선폭 좁히는 싸움이고 낸드 플래시는 위로 쌓는 거. 그렇죠? 256층이니 무슨 520층이니 나중에 1000층까지 간다며 건물로 고층 건물로 따지면 그럼 이거는 미세하게 선폭이 줄어들어가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얘네도 이제 13, 12나노, 10나노 때 진입하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맨날 삼성전자하고
지금 그 저기 TSMC가 맨날 무슨 3나노, 2나노, 1나노 나중에 뭐 0. 몇 나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보다 그 속도가 느려졌죠. 100나노에서 50나노 가는 속도랑 지금 3나노에서 2나노, 1나노 줄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D램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13, 12. 얘네도 이제 10나노대로 진입을 해요. 그 나노라는 게 선의 폭의 그 좁은 간격이에요. 점점 더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회로를 더 많이 그려가지고 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죠. 수행을. 어쨌든 D램이 71%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줬죠.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 더디지만 얘도 30%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삼성전자에 더 중요하겠죠, 지금. 삼성전자에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을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보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버렸어요. 그 지금 서프라이즈는 그래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런 화끈한 게 없으면은 얘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였기 때문에 AMD, 엔비디아가 폭등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3월 22일 날 5.35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5.82 빌리언 달러를 발표하면서 무려 8.92% 어닝을 넘어선 매출을 넘어선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완전 눈사람 같은 표시가 되었죠. 이번에도 지금 그 매출을 굉장히 높게 잡았죠. 6.80 빌리언 달러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또 뛰어넘다 가면은 2분기 연속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순이익은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때 급등한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 이런 수치가 나와버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불 붙을 수 있어요. 더 불 붙는다는 건 SK하이닉스고 이제 삼성전자 붙어야죠. 어쨌든 3월 22일 날 이 마이너스 0.25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가 플러스 0.42로 나와버렸습니다. 주당. 그래서 지금 무려 266.21%. 이게 아예 떠버렸어요. 예상치랑 실제치가 완전히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월가의 예상치를 완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저번에 나왔던 실제치랑 이번 분기의 예상치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가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서 2024년도 이 2분기에나 3분기에나 할 거를 2분기에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한번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이 반증이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장이군요. 네.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요하지만 미국은 이제 소비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카니발이라는 어떤 크루즈라는 특성, 이거 말고 일반적인 건 많이 봤잖아요. 음식료, 식품, 의복, 대부분 다 어땠나요? 대부분.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이 지금 모델을 갖고 있는 쪽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데이브 앤 버스터처럼 게임하고 음식을 합친 그 부분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시 경제 지표는 헷갈리게 어떤 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된 거고 어떤 건 경기가 너무 침체된 거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에 기업들 실적은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소비는. 그러니까 무슨 뭐 소비 지출이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무슨 소비자의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기업들의 소비주의 실적이 좋아버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는 안 가버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떨어뜨리면은 완전 비타민 먹고 다시 달리는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카니발 크루즈선 운영 업체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월트 디즈니도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월트 디즈니 카니발이 다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크루즈는 돈이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여기도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반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꿈을 얘기 드렸는데 뭐 언젠가는 디즈니 크루즈를 한번 타보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디즈니든 카니발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크루즈만 한번 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카니발 크루즈 나도 예약 걸어볼까?